참 아름답죠. 우리 가곡파 그리고 러시아의 멋진 최신작들 두 편을 들려주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장이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러 가곡들 아름다운 민요를 우리 정선화 교수님께서 많이 전달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성악가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멋진 테너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김기선 선생님이 이번에는 연주를 해주실 텐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를 나오셨고요. 마리오 란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여러 가지 음악적인 활동이 활발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편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악성, 베토벤의 노래입니다.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많은 노래들이 베토벤의 아름다운 가곡 또 여러 가지 교향곡들 불려졌을 텐데 올해 별로 연주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김기선 선생님께서 이히리베디히 당신을 사랑해 라는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 노래는 베토벤이 27살 되던 해, 그러니까 27살 되니까 1797년에 비엔나에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이라는 원래 원제가 있는 그런 시에 베토벤이 작곡을 했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가곡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수 신승훈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도입부에 써서 많은 분들도 또 알고 계시는데요. 이히리베디히, 아름다운 베토벤의 사랑의 감정, 223년 전에 작곡된 노래,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요즘 가장 핫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시인협회장 또 문인협회장을 지내신 문효치 시인 작곡을 시를 썼고요. 여기에 이한산 선생님께서 작곡을 했는데요. 두 분이 다 1943년생이십니다. 그러면서 시와 또 노래에 대한 감흥을 같이 나누셨는데요. 요즘 테너나 또는 바리톤이 부르는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저도 가끔 불러보는데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노래인데요. 오늘 김기선 선생님께서 테너의 음성으로 멋지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한 분의 디바, 우리 상명여대 교수님이신 김지연 소프라노 불러주실 겁니다. 두 편의 우리 멋진 노래인데요. 하나는 역시 이홍렬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청록파 시인 박두진 시인의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꽃구름 속에, 정말 청아하고 아름답고 그 추위 속에 피어나는 꽃의 향기들. 그 꽃구름 속에 아마 우리나라 여성 성악가라면 누구나 불러보고 싶은 노래일 텐데요. 우리 소프라노 김지연 선생님이 멋지게 연주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까딕스의 처녀들이라고 해서요. 레피우 드 까딕스. 스페인의 항구 도시 까딕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분방하고 사랑을 좋아하는 젊은 처녀들, 또 젊은 남성들이 사랑을 같이 나눌 때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작곡가 딜리브가 작곡을 했습니다. 볼레로, 스페인이라든가 이 유럽 쪽에서 많이 추는, 남미에서 추는 춤이죠. 이런 볼레로를 추는 남녀의 멋진 모습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소프라노 김지연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온 이 중국 성악가들이 다 김지연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상명대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교수로도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김지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중 외교의 민간 역할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많이 키워주셨는데요. 김지연 선생님께서 오늘 두 편의 노래, 꽃구름 속에 레피우드 까딕스, 까딕스의 처녀들 두 편을 들려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축배의 노래,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를 다 같이 우리 성악가들이 나와서 불러주는 노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천, 또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이 장소에서 들은 노래들, 여러분 좋으셨죠? 네. 또 예술을 워낙 사랑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고 또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서로 더 나누어질 때 우리 국민들 더 행복해질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정말 우리 예술가들 힘들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곡, 또 우리 클래식, 물론 트로트도 좋고 아이들도 좋지만요,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클래식의 힘은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곡, 또 우리 성악가들, 또 연주자들, 우리 반주 선생님들 다 사랑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 빛나는 아름다운 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김기선 선생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프라노 김재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